자,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사랑입니다. 제가 오늘 찍어볼 것은 바로 코인을 한번 탕진을 해볼 건데요. 지금 257만 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. 이 코인을 한번 오늘 한번 플렉스를 한번 해볼 건데 이 코인을 쓸 데가 진짜 없어요. 오늘 쓸 데가 없는 이 코인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상점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한번 다 사보도록 할게요.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거는. 자, 일단은 아이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템에는 뭐가 있느냐. 아이템에는 팬밀크가 있네요. 이거 600개 사줄게요. 플렉스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젠 살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고 교환으로 가볼게요. 여기서도 없고 카트로 가볼게요. 여기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가루라는 카트가 있는데 이 카트 2만원이에요. 2만원 2만원 주고 사볼게요. 11짜리 정말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플렉스하는 날이니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인으로. 여기도 없고요. 여기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액세서리 없고요.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진짜 없네요, 여러분들. 이번에는 친밀도. 친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친밀도 한번 보내볼게요. 친밀도 선물 40개밖에 못 보내요. 하루에 20개 3만 루찌 됩니다. 3만 루찌. 자, 이렇게 플렉스를 해봤는데 17만 코인밖에 쓰지 못했습니다. 17만 코인밖에. 여기서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. 마이룸에 들어가시면은, 자, 마이룸에 여기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. 자, 이거를 살 수 있습니다. 검 받침대. 이거를 살 수가 있는데 이거 1500원이에요 하나에. 오늘은 이거 맵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저희 모든 거를 집어넣고 여기서 한번 코인들 한번 플렉스 해보도록 할게요. 코인을 이걸로 다 채워보도록 할게요. 코인을 240만 코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거 채울 때까지 안 합니다. 아무래도 다 채울 수 있겠죠. 자, 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. 자, 코인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? 코인이 정말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. 징발을 하고 있죠 지금 코인이 계속. 이걸로도 안되나 설마 이거? 야, 이거 다 채워도 다 안 써질 것 같은데 이거? 아, 뭐야? 아, 이건 아니지. 자, 여기서도 안 써집니다. 최대 99개의 받침대를 진열할 수 있대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할 게 무엇이냐. 다시 빠른 보관하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사줘야겠죠. 다시 사면 됩니다. 이렇게 다시 사면은 코인을 증발시킬 수가 있어요. 아, 근데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나중에 코인을 쓸 데가 있을 텐데 쓸 데가 없을라나? 지금 중국 카트에는 코인을 쓸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플렉스 하는 것도 정말 좀 그러네요. 요즘 제가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코인을 플렉스 하는 영상으로 찍어보는데 별거 없네요. 너무 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 영상의 목적은 무엇이냐.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거를 늘려달라. 이런 목적의 영상. 코인을 쓸 데가 이렇게 없다는 거를 좀 알려드렸습니다. 내일은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오늘은 진짜 올릴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코인을 쓰는 영상이라도 올려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